이들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지켜집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 내려와라! 우리 임대차 3법 반대 모임에서는 만약 이 임대차 3법이 계속간다면 헌법 소원을 할 것이고 헌법 소원도 내려진다면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조국입법 위원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에 내세워서 삐를 뜯었는데요. 그것도 수사도 안 합니다. 저희들은 다 무죄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은요. 법은 있는데요. 그 엄격한 법률의 잣대는 우리같이 힘없는 국민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래 잘못했다가 깜빡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더 황당한 법률이 나왔어요. 자, 그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요. 집이 안 나갔는데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 그 할아버지 임대인들은 그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렌트홈 같은 데 신고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문놈의 과태료가 무슨 사람이 실수해서 나온 일도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걷어가요. 이거는요, 그냥 이제 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재산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가진 자들이니까 그냥 너희들 재산 꼬투리 잡아서 뺏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상골수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만들어놨죠, 법을. 제가 도배사고는 다 했어요. 집 공사 직접 하고 에어컨 청소까지 하고 에어컨 청소하는 20만 원인가 15만 원이에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그게 투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빌라를 팔아먹은 법원은 죄인이 아닙니까? 제가 죄인이라면 법인을 내주는 공사청은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주택 가진 사람은 형사처벌을 해야지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인하고 국세청도 감옥에 처해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한테 벌금을 매기면 저도 벌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저의 재산을 몰수해가는 걸 알면서도 많이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의 공포를 아십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어저께도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먹어든 먹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여태까지 제가 욕심이 다 되도록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밥을 굶어도 이거보다 힘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을 달달 뺏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부자로 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내려오지 말 하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